어머. 같이 뛰게 되네. 우와, 이거. 우와, 뭐야. 대가족인가? 대가족 맞는 거 같은데, 대가족? 하나, 둘. 맞짱 역사상 최다의 군단. 슬록 러닝 군단입니다. 전반전은 푹신한 빵 사이로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수제버거 3종 세트입니다. 수제버거? 네. 굉장히 친숙한 얼굴이죠? 네. 10회 맞짱 먹대회 우승자 군단에 선수로 참가했던 또 이원일 셰프님과 144만 구독자의 승우 아빠 본캐 목준하 셰프입니다. 어머, 이거 뭐야, 비주얼. 야, 너무 맛있겠다. 어머. 와, 저 생고기를 저렇게. 색깔 봐. 와, 스테이크 같아. 와, 이거 치즈버거야? 제 것만 만드신 거예요? 어? 조크. 근데 지금 돈줄 군단이 좀 특별한 무기를 가져왔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컵을 꺼내볼까? 하나, 둘, 셋, 짠! 아, 저게 뭐야? 와. 이 컵이라고? 내가 대신 찍어주는 컵이야. 이게 진짜 컵이라고? 야, 이거 한 손으로 들 수 있어. 3X 라지. 야, 내 컵이 작아 보인다, 야. 저희 이거 준비했어요. 와. 난 여기다가 그걸 다 묶겠다고? 다 들어가.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딱 맞았다. 뭐야 저거? 담았어요. 올라가서 그 1.5리터 들어갔어요. 야, 사약 먹는 거 같다. 와. 이 아래에는 사우전 아일랜드 소스를, 위에는 렌치 드레싱을 발라놓았다고 합니다. 사우전 아일랜드 소스가 뭐예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에 할라피뇨, 피클, 마요네즈, 케첩, 양파, 생파슬리,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 등을 추가로 믹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빵 사이로 소고기 패티 그리고 치즈 한 장이 다거든요. 이 세 가지 버거 중에 오히려 가장 진한 풍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소고기 패티랑 치즈랑 이렇게 만나서 그냥 고기가 다 했다는 거네요. 맞아. 어. 우와. 와, 진짜. 이거 봐봐. 아니, 여기 밑에 안에 속을 들여다봐야 돼. 이거 봐봐. 우와. 진짜 엄청 부드러워. 고기가 잘리면서도. 고기도 잡혀요. 아, 굿 스타트. 빵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 그리고 고기도 부드럽다. 햄버거 먹으면 진짜 퍽퍽할 텐데 엄청 촉촉해. 치즈와 고기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담백하고. 음식은 사서 드세요, 아니에요. 음식은 셰프님이 만들어주는 거 드세요. 이거 뭔가. 세 개 더 추가? 저희 세 개 더 추가해 주세요. 아, 세 개 더요?
나 치고 나가네, 최규현 선수. 저 핸드 3개 추가해 주세요. 3개 추가요? 총 네. 6개인데요? 6개.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기세 좋아. 오, 기세 좋아, 기세 좋아. 치즈버거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치즈버거 하나 더요? 아, 치즈버거 하나 더 주세요. 치즈버거 하나 더요, 네. 정말 저도. 아, 그래, 그래, 그래. 저도. 자, 돈출팀도 3개 추가요. 네, 3개 추가요. 예. 승우아빠님 진짜 오늘 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최대 몇 인분까지 만들어보셨어요? 일단 한 명 상대로 해봤는데 제가 디펜스는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 혹시, 혹시 그 한 명. 아, 그래요? 아,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드시는 분 있잖아요. 아, 네. 그 유명하죠. 그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번 했다가 혼을 크게 났거든요. 사실 오늘은 좀 스무스한데. 진짜요? 진짜요? 좀 빨리 드셔주실래요? 속도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셔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멘트 우리가 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들어버렸어. 왜? 왜? 멍랑이 형님, 버거 나왔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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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괜찮은데. 예, 와, 아이고, 야. 아니,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지, 예, 예. 아니, 사장님이 또 셰프님들 권한이거든요, 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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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완전 멋있어. 대박. 한국 햄버거의 근본이죠. 불고기 버거 준비 중인데요. 예. 이 달달한 데리야끼 소스와 신선한 채소가 올라갑니다. 아, 신선한 채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치즈버거로 올라왔던 살짝 느끼함을 이 채소가 딱 잡아줄 수 있죠. 아, 보세요. 상추에다가 피티만 넣어서 싸먹고 싶다. 먹자. 자, 우선 돌춘티 9개. 이야, 그래, 그래. 이야, 맛있겠다.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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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치즈버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소스 이렇게 팍 나올 때. 최고지?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치즈버거도 너무 맛있었는데 거기에 불고기 소스에 넘어섰어, 넘어섰어. 양파, 양상추까지 올리니까 진짜 끝이 약간 이거보다 난 맛있는 불고기 버거 먹은 적이 없어. 나도! 와, 이 치즈버거 하나 덜 먹었지, 이거. 저 불고기 버거 100개예요. 저 불고기 버거 100개예요. 아, 불고기 버거 100개요? 100개예요. 아, 좀 치식이식 있습니까? 배부른 표정인 것 같아서. 아, 배부르다. 최규현 바톤 터치 하겠습니다. 어? 어? 진짜? 가지 마세요. 최규현 선수가 본인이 원해서 이제 바톤 터치를 신청을 했고요. 저 나가겠습니다. 아~ 우리 부크루장님. 아, 부럽다. 그럼 치미추리 버거는 어떤 버거지? 치미추리가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치미추리는
또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소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스테이크 같은 고기 요리와 또 잘 어울리는 소스인데 원래는 고수가 들어가 있지만 이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강해서 오늘은 그거를 깻잎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아 고수 대신해서? 오 코리안 스타일. 오. 와, 겁나 맛있어. 저 이것도 100개예요. 아니 이거는 밖에서 파는 맛이 아니야. 처음 먹어봤어. 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실은 돈줄을 위해서 저희도 처음 만들어 온 메뉴예요. 우와, 사랑해요. 너무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로. 셰프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패시브랑 방금 튀겨가지고 진짜 바삭바삭.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돈줄 군단이 앞서고 있다면 흰색 깃발이, 도전자 군단이 앞서고 있다면 파란색 깃발이 올라올 겁니다. 양 군단의 전반전 결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자, 전반전 승리팀은요. 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쪽입니다. 예! 아, 이견이 없다. 혼나야겠어. 전반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반전 결과가 돈줄 군단이 33개, 도전자 군단이 27개로 6개 차이밖에 안 나요.